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내 인생의 절대 목표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어제 단목사님께서 설론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눈에 씌운 이 콩깍지 어느 순간 이 콩깍지는 어, 벗겨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쳐지게 되면 안 보이던 단점이 보이고 또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 이유가 나중에 이혼 이유가 된다고 어, 그 사람의 그 부분이 너무 나에게는 좋은 매력으로 또 장점으로 다가왔는데 어느 순간 그 부분이 단점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후회하지 않는 콩깍지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콩깍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어, 영원토록 동, 동일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콩깍지가 씌워졌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만이 인생에 어, 내 인생을 전부 걸 가치가 있음을 발견하고 세상에 서론적인 것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도바울 뿐만 아니라 오늘 또이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콩깍지에 세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으로 완전하고 복음으로 완벽하고 또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또이 결론을 여러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발견하는 만큼 그것을 절대 목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내 인생의 최고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가장 고상하고 탁월한 지식임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최고 가치를 위해서 일평생 그것을 절대 목표로 삼고 믿음의 무한 도전을 할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 목표가 나름대로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을 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다메색 도상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목표와또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 이 존재 가치가 완벽하게 변화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신앙생활인 내가 정한 내 기준과 내 동기 내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어, 나의 절대 목표로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이냐? 모든 민족과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나와 있지만 세계 복음화가 바로 인류 역사의 이정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된 후에 끝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이정표가 바로 세계 복음화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할 이유, 그것도 생명을 걸고 로마로 가야 할 이유가 뭐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성경의 목표임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절대 목표를 위해서 로마로 가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목표는 절대 완전하지 않고 절대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만이 절대적이고 또 가장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글로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의 목표를 가질 때 잠재 능력을 일깨워주고 극대화할 수 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목표를 갖고 가는 사람과 아무런 목표가 없는 사람은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 경향, 경영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목표를 갖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달성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치 골이라는 어, 말씀 목사님 수년 전에도 하셨지만 내 손끝에 달근 말끝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어, 너무도 쉬운 목표는 사실은 성취감이 없고 또 너무도 어려운 목표는 우리가 포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스트레치 골과 같은 이 목표점은 어, 손끝에 달근 말끝. 그러나 그 목표를 향해 우리가 도전했을 때 어, 거기서 오는 성취감들이 있고 또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계 역사 이정표와 같은 세계 복음화라는 절대 목표를 주셔서. 단기 목표가 아니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서 지속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 장기 프로젝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절대 목표로 이룬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미션이거나 막연한 것이 아니라 매주 52주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52주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오직 여호와의 뜻만을 세우는 그한 해를 또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부모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내가 예수 안에 있지만, 정말 내가 예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진짜 나의 숨은 동기, 나의 절대 목표가 무엇인지 점검하시고, 성경적인 절대 목표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올인하고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삶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절대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는 담배세토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가 되었고 이제는 내 계획, 내 의, 내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지는 존재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내 의와 내 열심을 가지고 신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신을 붙잡고자 몸부림을 치는 거라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사도바울을 만나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잡힘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딱붙잡힌바된 자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바울 같은 경우는 어, 비롯해서 이 정통 유대인들의 인생 목표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시고 이스라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보통 정통 유대인들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율법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의 존재의 의무, 어, 이유고 또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런 히브리 중의 히브리인으로 또 바리새파의 또 청년 대표로서 가장 보편적인 유대인들의 정서를 또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쇠마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데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외에 예수가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한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쟁이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가둔 일에 앞장서는 것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는 사울 시절에 굉장히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던 바로 이 사울이 변해도 조금 변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가 이제는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냐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의 세계관과 종교관 삶과 존재 자체가 변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울의 하나님과 이제 변화된 바울의 하나님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저까지 알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는 하나님이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참 생명이 되시지만 육체의 몸을 잊고 죽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그 죽음을 삼키고 바로 부활하는, 바로 이 죽음의 권능을 이기는 부활의 주였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고 그것을 막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여자 요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바로 큰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 작은 자가 됐습니다. 나야말로 바로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이런 인식의 지각변동, 또 가치관과 삶의 지각변동이 일어나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이전처럼만살수 없는 겁니다. 율법의 의를 자랑할 수 없고, 이제는 그의 높은 학벌과 뼈대에 있는 가문, 지식,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자존심의 근거였지만, 이제는 배설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삶의 목표, 방향, 내용이 전부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역시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이런 영적 담의 세계 체험이 또 이미 또 체험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는 학습화되고 이론화된 그리스도로 남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모든 잘못된 선입견, 모든 편견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예틀을 벗겨내고 또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또새 틀을 입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해심과 변화 이후에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가 한 60세 정도 살다 간고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30년은 내 의를 자랑하고 살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30년 인생은 순교자의 바늘에 쓰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린다 늘 새롭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받은 은혜가 족하다 지금 받은 응답 앞에 그냥 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여러분들이 고인물이 아니라 고인물을 썩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더 깊은 영증인 소통 속으로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넓이 높이 길이 깊이를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어,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언급한 이후에 고난을 말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과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왜 먼저 부활을 언급을 했냐? 부활의 권능을 힙 입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어, 보통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한 자, 분명한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환경도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다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 마음에 꽂혔던 부분이 무엇이냐? 마가다라 방의 성령 체험 이후 그들은 100% 순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배신도 하고 그 전에는 사람들이 예수를 배신하고 떠나가기도 했지만 이제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는 100% 순교자였다. 그 정도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바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부활 이전에 그리스도인은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부활은 기독 교회의 핵심이고 초대교회가 생명 걸고 전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생명의 종교고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만 기록된 사건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론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을 바로 사도의 자격으로 두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다른 메시지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의가 되심을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했을 때 3천, 5천 제자가 일어나는 돌아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고 이 붙잡은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늘께서 이 시대에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 또 여러분들을 절대의 제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내 힘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부터 그 힘을 능력 받아서 공급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의 힘을 빼시고또 부활의 권능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붙잡고 온전히 그리스도께 붙잡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그냥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표대를 향한 믿음의 도전입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사도바울의 절대 목표의 핵심 이 뭐냐 표대 신앙입니다. 이 표대는 헬라어로 스코포스라고 합니다. 스코포스가 뭐냐 마라톤 경주를 할때 최종 정착점에 딱 박혀 있는 깃발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표대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표띠 신앙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출발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정 출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출발 신호 소리보다 빨리 가도 부정 출발입니다. 늦게 출발해도 상을 탈 수가 없죠. 지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출발이 바로 표 대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 위에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가고 달려가는 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영적 두 가지 영적 자세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달려간다. 단거리 주자가 100m를 달릴 때 결승선을 바라보며 전력 질주합니다. 내가 1등으로 달리지만 좀 힘들다고 해서 쉬지 않습니다. 끝까지 전력 질주하는 것. 그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 건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께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상급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 생각을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상급을 집중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굳이 상급을 주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은 은혜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직분 감당하고 달려가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 플러스 알파로 이 상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록렌즈 이 돋보기로 햇빛을 받아서 계속 이, 하다 보면, 이 검은 종이에 불이 붙지 않습니까? 집중의 능력 초점을 맞추니까 에너지가 생기고 그 에너지가 모아지니까 불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 불은 내 안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 햇빛으로부터 온 불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건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능을 힘입어서 넉넉히 내가 할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성공학의 권위자인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99%의 사람들이 분명한 목표를 갖지 못하고 살고 있는 현실은 현대 문명의 최대 비극이다. 분명한 목표를 살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전서 9장 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절대 나름대로의 최고 가치를 붙잡고 나름들로의 목표를 붙잡고 달려가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허공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향방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그리스도의 표대가 있고 절대 목표가 있고 또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균등론 상급차등론 참고로 어떤 학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상급 다 똑같다 두달 나트나 다섯 달은 똑같지 않냐 오전에 부른 자나 포도운 풍꾼 비유처럼 오후에 부른 자나 똑같이 한 대나리원 주지 않냐? 이것은 상급 비유가 아니라 구원의 비유입니다. 늦게 부른 자나 먼저 부름 받은 자나 그 받은 구원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측 광도 그죠? 죽기 전에 하나님 만난 우측 광도와 또한 시대 순교자의 삶을 살다가 사도 바울의 상급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얘기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차별이 있을 수 있냐? 다 똑같아야 되지 않냐? 그런데 정말 전도자와 순교자의 상급과 임종 직전에 예수를 믿고 간 자의 상급이 똑같다면 그거야말로 사실은 진짜 차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상급의 신앙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하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췄고 믿음을 지켰다. 마지막 사도 바울의 이 유언과 같은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 이것이 마지막 때 여러분의 저 하나에 뺏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양궁 선수들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내가 국가대표 선수로 되는 거. 그리고 어됐건그 관역의 중앙을 맞추는 거. 그렇게 해서 세 번째 금메달 따는 거.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불러 주셨고요. 우리는 이제 세상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유혹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그관역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금메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1장1 2절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매인 것이 아니라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발판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를 핍박했던 과거, 평생 언약적인 한으로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본인이 해왔던 여러 가지 이적들, 절대 자신을 교만할 수 없는, 그래서 날마다 본인이 이룬 것도 아니고, 더욱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소원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면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전신갑주, 흉배는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내 등을 보호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앞을 보고 전진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재창조를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존재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붙잡고 과거를 발판 삼아 지금과 또 앞으로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무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평생 간증거리가 될 인생 작품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지난주에 별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재계 2위에 오를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세계 경영 또 수출신화를 쓴 주역이었지만 외환 위기가 닥치자 대우그룹이 하루아침에 몰락을 하고 국, 이 국가 경제에 큰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30년 동안 쪽잠 자고 1년에 3분의 2는 해외에서 보낼 정도로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 결과는 파산과 빚더미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일 대에 구자경 회장도 별삶으로 이 경제계의 큰 별이 잇따라지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대가 중요하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은 바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에 잡혔을 때 그것도 달려가는 거죠. 방향이 틀렸을 때 달리는 것은 그만큼 헛된 인생인 만큼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부신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내 나도 모르는 숨은 동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와 물질 성공 중심의 표대가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사도행전 1장 일삼팔의 표대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인생을 전부 올인할 수 있는 내 전부를 투자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정말 이 복음이 나에게 절대 가치냐? 정말 이것이 나에게 절대 목표가 되어 있는가? 그냥 공부하고 그냥 직장 다니고 그냥 사업하고 그냥 결혼. 하는 기준 없는 삶이 아니라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날마다 절대 가치를 점검하시고 절대 목표를 점검해 가신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 보고서를 써는 그날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최고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나가실 절대 목표를 나의 천명으로 붙잡으시고 그것을 절대 사명으로 절대 헌신으로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상금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